네, 붉은 불개미 소식 발견된 이후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왕개미는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는 전국 주요 항만에 개미 덫까지 설치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주변에 50m 간격으로 작은 플라스틱관을 설치합니다. 뚜껑에는 개미가 좋아하는 육포를 달고 개미를 포획하기 위한 용액도 담았습니다. 개미는 죽고 썩지 않게 이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개미들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실험실로 가져가서 어떤 개미가 잡혀 있는지. 부산 간만부두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지 일주일. 붉은 불개미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대비해 이곳 인천항을 포함한 전국 34곳에 이렇게 개미를 유도할 수 있는 트랩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감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건데 사라진 여왕개미를 잡으러 추석 연휴에 장관까지 직접 출동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땅을 다 파서 그 흙을 전부 다 소독을 조치를 했습니다. 여왕개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우리가 강화된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불개미 유입 경로 역시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도깨미 DNA 검사와 컨테이너 역추적 조사까지 감안한다면 불개미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